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상황이긴 합니다. 승전이기도 하고요. 네. 자, 시작. 아, 패딩 하지만 횡신 가드로 막아내는 모습.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은 원잼만 심어놓는 것 같긴 해요. 저렇게 해놓으면 쌍용분의 딜캐가 안 나가기 때문에. 네. 아우. 아, 지금 구라 선수가 리리의 횡신 좋은 걸 이용하면서. 아, 이게 그거죠. 이용하려다가 맞은 거죠. 네, 네. 이용하려다가 LI 모르겠다고 질른 네. 거 맞은 거죠. 사실 오히려 횡신을 많이 돌다 보면은 저렇게 호밍기나 저건 호밍기는 아니지만 네네. 횡신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기술들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리가 그 움직임이 막히고 나서부터 좀 힘든데 네. 구라 선수가 그 타이밍 잘하는 게 원투 끊기, 네. 원잼으로 끊기 이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우. 패링 하단. 저 약간 구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치쿠린 선수가 좀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네네. 지금 횡시 그 시계행을 계속 돌고 있는 거를 네.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자, 이거 측면 벽이라 콤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오, 잘 때렸어요. 야, 일부러 저렇게 때렸습니다. 찍어내면서. 일단 오! 이거 끝날 수도 있지 않을 약간 남네요. 네. 아, 레이지 일부러 안 썼죠. 아, 과감하게 하단. 그니까 저기서 레이 자치를 해도 약간 남기 때문에 일부러 후상황을 본 것 같은데. 네, 아, 구라 선수가 지금은 잘 끊어줬습니다. 아, 원점을 맞췄는데 네. 후킥이 느려서 카운터가 나는 모습이고요. 그니까 웬만한 기술들은 원점 맞추고 때리면 다 카운터를 내주는데 네. 후킹이 너무 느려요. 20프레임이거든요. 웨너퍼 퓨전. 자, 웨너퍼. 아, 와, 반시계 도는 거 잘 잡습니다. 딜캐? 한 방이죠? 한 방이죠? 와, 애들을 약간 보면은 지금 구라 선수가 후킹 1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서 치쿠린 선수가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네. 그 타이밍에 뭐 쌍장이라거나 뭐 지금 끊어주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구라 선수가 좀 후킹 1을 쓸 때 조심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 잡기 들어가고 네. 심리전 이제. 어우. 아, 지금 구라 선수는 리로이가 이렇게 깔아주는 기술을 할 때 오히려 역카운터를 내려고 지금 제자리 크기에 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두 번 들어갔습니다. 왼발. 자, 한 번만 긁으면 되죠. 아래 왼발이라거나 왼어퍼. 아, 와, 아, 제대로 펴고. 자기 방송에서 말했던 거거든요. 네. 반시계 안 잡으면 피해진다고. 아, 그쵸. 플라잉이를 일단 반시계로 피해지고 그 다음에 뭐 낙장이라거나 하단 나오는 게 안기로 또 파괴가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데빌진 상대할 때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로아이. 하지만 로아이는 안 피해지죠. 로아이는 시계로 피해야 되거든요. 로아이는 안 피해져요. 반시계만 돌면 큰일 납니다. 아, 연하고 한 방이에요. 레드 2등이죠. 여기서 월바운드 노릴 수밖에 없는데 그 막히면 지거든요. 아, 막히면 지거든요. 예. 이기는데 치쿠린 선수가 잘하는 게 뭐예요? 들어올 때 원잽 연하고 카운터를 정말 잘 노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리리 하던들이 다 느리기 때문에 네. 그 리로이의 총경에 다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총경 그리고 연환권 뭐 10프레임 12프레임 카운터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도 데미지도 연환권을 카운터면 40몇이다 하는데 보통 섬광이나 뭐 이런 거 그만큼 안 달거든요. 10 달아도 많이 달는 건데 얘는 40이 넘게 달아요. 두 배예요, 두 배. 두 배예요, 두 배. 두 배 이벤트. 근데 벽광까지 돼요. 성광 벽광. 그러니까요. 심지어 벽광이 안 되고 벽 앞에서 맞으면 추가타가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미쳤죠. 아, 이제 총경 계속 깔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그리고 치쿠린 선수가 반시계 많이 도니까 웬너퍼로 많이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 오리발 2타 아니고. 아, 그러니까 저 미들킥에서 무릎 공격이 2타 공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미들킥 다음에 자세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심리가 말리는 거예요. 총격 또 깔 수 있어요? 2타를 기다렸다가 1타만 하고 이제 자세 심리가 걸려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리로이의 웬어퍼가 정말 좋잖아요. 네. 횡으로 완벽하게 네. 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보통은 저런 타이밍에 호밍기를 깔아야 돼. 야, 이거 왜? 아, 기도란 때 잡았어. 아, 포토 캐논이야 뭐야? 회전목마야? 아니, 저렇게 때리면 안 돼요, 원래는. 아, 오! 2대 마무리 짓는데요! 2대 0으로 앞서가는 치쿠린! 그래서 맞고 나서 안 내밀면 자세 잡고 이즈를 걸잖아요. 맞습니다. 완벽이지거든요. 네. 자, 하단. 저 하단도 불안한 게 지금 원잼을 한 다음에 악마발 계속 쓰고 있는데 네. 치쿠린 선수가 원잼을 막은 다음에 총격을 쓰면 그건 끝나는 거. 그쵸, 끝나죠. 그럼 뭐 더 크게 때리려면 플레이다! 콤보! 아, 콤보! 요! 아, 그리고 아유. 저 퓨전 기술이 네. 그 기술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앉은 그 상단의 피가 아니라 그냥 앉은 자세입니다. 그렇죠. 모든 상단이 피해져요. 그러니까 저렇게 웬어퍼를 깔고 나서 같은 원잽 심리를 안 가도 돼요. 네, 그냥 뽀맥건 이 앞에 쓰버리면은 네, 피해지잖아요.
아 그리고 월바운드 기대 이득권 웬어퍼 반시계 완벽하게 잡고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웬어퍼가 보통 다른 캐릭터들도 반시계를 어느 정도 잡아주긴 합니다만 리리가 저렇게 움직임 좋게 피하면 피해지거든요. 그렇죠, 피해집니다. 근데 리로이 뒤로 잡아요. 리로이는 네. 카메라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앵글 돌아가는데 잡혀요. 미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시계행으로 피해주는데 저렇게 되면은 시계 잡는 기술이 정말 많거든요. 플레잉 이제 슬슬 쓰고. 아 총격. 아 마이너스 9 프레임이지만 총격을 써버린다. 자 월바운드 해봤지만 월바운드는... 벽까지는 좀 멀었기 때문에 날리는 용도. 콤보 봐야 돼요. 콤보 봐야 돼요. 아프게 때리면 아프게 때리면 아프게 때리면 바닥은 안 들어갔어요. 네 바닥 들어가서 죽었어요. 바닥 들어 죽었죠. 와 3대 0. 아 네 맞습니다. 리로이 대 리로이 전에 그리고 또 자신감이 있잖아요. 빵기 선수도 있습니다. 어제 8시간 했거든요. 와 진짜 철진해요. 저는 8시간 철 건 못해요. 8시간 했어요. 네. 8시간 해서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는 건 재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적어도. 자, 이득. 아, 연합권. 슬슬 연합권 계속 심잖아요. 총격도 나왔거든요. 예. 네. 그 카운터 다 내버리겠다. 여기서 연합권 또 나올 수 있죠. 들어오는 타이밍에. 연합권. 일부러 구라 선수도 그래서 대시가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나와야 되니? 어떻게 나와야 되니? 오! 골! 3사를. 근데 콤보 애매해요. 이 각이 애매해요. 아, 아! 100만원 리액션. 아! 100만 리액션! 야, 씨, 야, 나 욕할 뻔했어. 어떻게 저렇게 했지? 패닝하고 2타가 상단인 거 아니까 앉아버렸어. 에, 어떻게 저렇게 했죠, 진짜? 아, 사실 저라면 그냥 2타까지 패닝할 줄 알았거든. 에, 저도요. 와. 혹은 1타 패닝한 다음에 내밀 줄 알았어요. 네. 쌍명목 지금 패닝 이후에 추가 타래. 아, 대단합니다. 어, 연합권. 행시 오른발. 뭐? 호민기, 행시 오른발. 아, 그만해. 나가게 해줘. 아,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실력을 보여줘야 돼, 치쿠리. 그러니까 오히려 점점 경기가 진행되면서 빵진이 선수와 하면서 더 기량이 느는 모습이에요. 아, 네. 제가 한국인의 네. 주적이에요. 지금은 쌍유격 두 번 가나요? 철사고 이게 진짜 간단하게 그 다음에 뭐 포백권 같은 거 나올 때 그것만 어떻게 좀 잘 막아주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단 자 여기서 철상고 저렇게 심어둔 다음에 쌍용으로 나오면 네, 나랑 나오면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관권 아 로마니 압박 압박 오 하지만 콤보가 쌍용만 조심해야 됩니다. 스티브가 워낙에 연타 기술이 많다 보니까 하단으로 지금 치쿠인 선수가 플레이가 바뀌었어요. 바로 네. 바로 지금 상대의 패하단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소선택의 카운터를 노려주고 있기도 하고 낙장을 긁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쌍용문 2타. 아, 저 미들킥 2타가 진짜 거슬릴 거예요. 아, 몇 달 때리나요 지금? 저렇게 때릴 탈모아요. 저렇게 때릴 머리카락 몇 번 벗겨내는 겁니까 저거는? 아, 웬어퍼 포로. 아, 너무 잘합니다 지크리. 아니, 이렇게 되나요? 아, 네. 맞았고요. 지금 옆에서 이피디님이 끝났다고 5대0 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만큼 압도적인 경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호민기. 자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 이렇게 되면